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상차할 품목은 골동품돌입니다. 이런 종류의 물건들은 일반 공산품처럼 똑같은 게 있지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어디를 떠야 될지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화주분한테 어디 떠야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거 그냥 돌이니까 아무데나 떠도 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골동품 석재 전문가 분이신데 이게 그냥 아무데나 옆에 이렇게 떠서 날릴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골동품이거든요. 처음에 이게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보통 몇 킬로나 나갈 것 같아요? 돌 하나에? 여기 딱 봐도 하나에 1톤은 넘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4.5톤 화물차 기사님은 지금 막 흔들어 보고 계시는데 이거 6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15톤 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이거 1톤씩 잡아도 6톤인데 뭐 걱정하시냐고. 처음엔 중간을 자동발로 찝어서 뜰라 그랬는데 이렇게 바닥을 떠 주셔야 됩니다. 옆에는 그 검은 돌이 오래돼 갖고 검게 변질했는데 지게발이 닿는 순간 그 부분은 하얗게 되잖아요. 그럼 안 된답니다. 잘 아시는 방법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꼭 이분들 말씀하신 대로 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책임질 일이 생깁니다. 만에 하나 저 돌이 잘못돼갖고 어디 깨졌을 때 우리는 이게 뭐 얼마짜리 돌인지 또 이렇게 하면 제품이 손상이 가면 못쓰게 되는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부르는 게 값이죠. 정확히 말씀드려봤구나. 즉 아주 나쁜 사람의 경우 이걸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필히 꼭 어디를 어떻게 떠서 어떻게 작업을 할지를 꼭 확답을 받고 작업을 하세요. 지금 싣고 있는 건 이것은 바로 연자방아라고 합니다. 연자방아. 요 돌을 아까 아랫돌 위에다 세워갖고선 수직으로 세워서 소에다 매달아갖고 빙글빙글 돌면서 복싱 같은 걸 깨고 그러는 거죠. 와, 근데 확실히 전문가분들은 틀리긴 틀리더라고요. 저도 봤을 때 이 돌 하나에 1톤 정도 무게를 봤는데 이 사장님이 뭐 하나에 뭐 750kg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옆에서 이 돌을 옮기셨던 그 전 돌 주인분은 공투 포크레인이 여기 뭐야 발을 묶어서 드니까 막 들썩들썩 하더랍니다. 공투로 들썩들썩 할 것 같으면 1톤 갖고도 안 되죠. 돈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또 들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이게 연자방아 오른쪽 게 연자방아 아랫돌인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것들 차례가 아닙니다. 오른쪽 게 연자방아 아랫돌이거든요. 이거는 발끝으로 들면은 엄청 저도 뒤에가 들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사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두 개 약 1.5톤 모시더라고요. 원래 이런 자연석 같은 게 상당히 무겁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지게차 발이 휠 정도입니다. 이 덧발이 휘어갖고. 그래서 뭐 바위 같은 거나 암석 같은 거 작업한다 그러면 많이 꺼리는 편이에요. 이거 발 한번 휘면은 수십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끝에다 떴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만큼 가볍단 얘기겠죠. 이게 제일 큰 돌인데 약 1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뭐 무게야 제가 저울이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죠. 아 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 돌 작업하면서
되게 무서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 돌이라는 것들은 항상 자기들이 태어난 곳으로 가려는 그런 그 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돌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돌을 파신 사장님께서 그러시는데, 예전에 고향에 하천을 정리하다 보니까 동자석이라는 게 나왔대요. 그래서 그 동자석을 그 마을 사람이 자기네 집 현관 앞에다 갖다 세워놨는데, 그 이후로 그 집이 아주 풍지박산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은 함부로 막 옮기고 뭐 집안에 들여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들도 돌을 이렇게 사오시거나 어서 옮겨오실 때는 항상 그 기도 비슷하게 한답니다. 좋은 데 보내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뭐 저야 원체 어떤 미신이나 또 뭐 귀신이나 이런 걸 믿질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지금 믿는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이런 거 함부로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하주분께서는 이 돌만 봐도 이 돌이 어디 돌인지 아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디 충주돌이다, 어느 건 강화도 돌이다, 이거는 중국산이다, 이런 걸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인 것 같아요, 봐도. 돌을 봐도 좀 틀리더라고요.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아무나 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분도 수십 년의 노하우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 일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진 않는데요. 왜냐면 돌이라는 걸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잘못 사가지고 가면은 지게차 요금에 운반비에 또 이거 하차해 놓을 장소에 손해가 막심한 거죠, 잘못 사게 되면은. 우리가 봤을 땐 다 똑같은 돌 같은데, 돌마다의 뭐 내력도 있고 돌마다 가치가 다 천차만별이니까 그걸 뭐 정하는 게 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넓은 마당에 잔디밭 정원이 있으면은 저런 돌절구 하나쯤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돌도 꽤나 묵직하긴 합니다. 일단 사람의 힘으로 꼼짝도 안 하더군요. 아, 지금 이 돌을 싣고 있는 곳은 행주대교에서 행주산성까지 있는 그 식당가에 있는 한 커다란 장어집이었는데, 그게 잘 아는 그 사장님이었거든요, 이곳이. 근데 지금 이 지게차 불러서 가보니까 어느새 그 장어집이 헐려있고 새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 바뀌었죠, 이거? 불과 작년 가을엔가 여름엔가 제가 그 여기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 내려드렸거든요. 아, 도대체 또 어디로 가신 거야? 그 장어 참 맛있었는데. 이쪽 행주대교 쪽에 여기 식당들은 예전에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에서 신혼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피로연을 했었어요. 친구들이 와갖고. 그 식당들이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뭐 기본으로 다 갖추고 있고요. 주로 장어가 유명하죠. 행주장어, 행주삼성장어, 뭐 한강장어 이런 식으로. 이곳 행주대교 쪽에서는 그 선착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초봄이 되면 이제 다음 달쯤 되겠군요. 다음 달이나 다음 다음 달쯤 되면은 그 시라시라 그래갖고선 실뱀장어를 채집을 합니다. 그리고 실뱀장어를 채집을 해갖고 그 실뱀장어를 양식장으로 보내갖고 그 실뱀장어가 어느 정도 일정 크기가 되면은 다시 장어집으로 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실뱀장 한 마리 500원씩 줄 때 저도 모기장으로 그 뜰채 아니면 쪽대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좀 잡으러 다녔었어요. 그럼 밤에 가서 잡으면은 그래도 뭐 몇십 마리 잡고 100마리 정도 잡을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 실뱀장어 수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은 현찰 딱딱 줍니다. 물론 지금은 그 허가된 어부들만 잡고 있어요. 이쪽에 그 한강에도 보면은 아직도 어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뭐 한 마리 1,0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정확히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뭐 노다지 캐는 거죠.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쪽 식당가가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흥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 피로연을 하고 갔으니까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저 흙 좀 파내고 물하고 부레옥잼이나 연꽃 좀 넣고 붕어나 몇 마리 길렀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게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흙 들은 게 흙이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가 봐요. 꼼꼼하신 화물차 사장님이 돌을 바짝바짝 밀어달래셔갖고 다시 한번 요거 바짝 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돌절관 하실 거 있습니다. 돌절구도 탐나는데요, 이거. 여기다가 금붕어 길렀으면은. 그럼 돌절구는 가격도 얼마 안 한답니다. 그래서 대충 뜨긴 하는데, 그래서 넘어지면은 이거 지게빨에 부딪히면 어디 파손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 슬로우 모드로 움직이죠. 조금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비싼 물건이었다면 이렇게 뜨면 안 되겠죠. 누군가 와서 이걸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거는 조금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눕혀서 뜨든지 아니면 완전히 뒤집어서 뜨든지 그럼 조금 안전하겠죠?
화물차 위에 놓고 지게빨 뺄 때도 꼭 잡아달라고 하세요. 이게 놓고선 수평이 안 맞아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내리면서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내릴 때도. 저 잡을 때까지 지게빨을 빼질 않습니다. 잡아주세요 하고 있거든요. 잡았죠? 지게빨을 뺍니다. 이게 뭐 저기서 넘어간다 그래서 큰 파손은 없겠지만 그래도 넘어가면 쪽팔리잖아요. 마지막 하나인데 조금만 조심하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넘어뜨려야 되겠습니까? 아 이제 6개 다 실었나봐요.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 이거 일거리가 다시 하나 늘어났습니다. 아까 연자방아 아랫돌이 거꾸로 실렸대요. 그래서 엄청 움직이나봐요. 다시 내려서 다시 따야 됩니다. 가운데가 약간 볼록해갖고 이게 밀착돼서 실리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운반할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작업을 합니다. 한번 지게빨에 올라왔던 물건은 지게빨이 기억을 해요. 이거 어느 정도 떠야지 안전화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거. 아, 지게팔이 아주 똑똑합니다. 인공지능 지게팔입니다. 자, 뒤집어 볼까요? 일단 뭐 돌이고 바닥은 흙이니까 그냥 뒤집어도 뭐 깨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돌이 뒤집다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재수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이쿠, 이거 충격이 상당히 크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만약에 골병든 돌이었으면은 쪼개질 수 있었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차피 화주가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뭐 저야 뭐 크게 잘못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9대1, 8대2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제가 지게체험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죠. 어쨌든 뭐 돌도 파손 안 되고 기스하나 없이 마지막 돌을 싣고 있습니다. 돌아 좋은 데로 보내줄게. 가만 생각하니 옛날 사람들은 이거 연자방아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동해갖고 어떻게 설치를 했을까요? 이게 보통 가벼운 무게는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이 참 대단한 겁니다. 아니 머리가 좋은 거라고 해야 되겠죠? 힘이야 뭐 이거 뭐 끄떡할 힘 하나 없지만 지게차 영상은 같이 봐주신 분들한테 제가 지게차 요금 나눠 드려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보신 분들도 저랑 같이 일하신 겁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일하시느라고. 자,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